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 5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어저께 제가 저녁 마감 방송을 못했습니다.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장중 스팟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체적인 시황이라든지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마감 이후에 상황들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방송을 또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굿모닝입니다. 자, 어저께 14일 목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미국 상황들 보면 시진핑이 미국의 이제 무역 협상단 고위급들 접견한다. 자, 그런 뉴스들이 있고 해서 시장이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저께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자, 잠깐 중국 체크하자면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여기 저항권을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돌려내고 도치 양호입니다. 자, 먼저 뭐 앞서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중국 상황이 5일선만 깨지 않고 여기 적당한 2689 정도만 잘 지지해내는 정도의 도치 정도만 이뤄내도 큰 문제 없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로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3, 4, 5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조정 받아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적당히 여기 양봉권만 훼손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는 상황이니까 중국도 괜찮고요. 자, 니케이도 저항권 넘어서는 모습이고, 자, 이것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 관계자 여러분,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죠? 국내 점유율 1위라면서요. 이런 것들을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코 오랫동안 1위를 수승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객의 니즈를 잘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도 강한 반등 이후에 좀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요. 적당히 이제 반등 시도는 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독일은 여기 위에 이제 여기 권역이 120일 권역이 저항권으로 적용하고 밑으로 60일 깨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하는 거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G2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하락폭을 거의 다 지금 만회해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동시효과가 아니라 지금 앱으로 보자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22% 하락, 나스닥은 0.22%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나스닥은 또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선물로 보면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선물 시장 잠깐 현재 보자면 다우존스는 플러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던 앱도 20분 딜레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플러스 0.11%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플러스 0.35% 상승 중이니까 미국 시장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골드 선물도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 돌려내고 이제 여기권까지 강하게 지금 반등해 냈으니까, 반등이 아니죠. 이것은 뭐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저항대에 와서 조금 주춤하고는 있으나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자, 이것은 크루드 오일 선물인데요. 하락폭 제법 심했는데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쌍바닥에 가깝게 지금 탄탄하게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하방보다는 상방에 더 열려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단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수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으나 큰 비율로는
보기로는 한 60달러권까지 반등 가능해 보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폭락해 버리면 경제 전반에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기름값이 또 너무 폭등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의 제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원가에 상당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든지 적절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락하던 폭 제법 심했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큰 의미로 볼 때는 오일머니가 좀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동이라든지 산유국들이 기름 팔아서 좀 돈이 남아야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1100원대와 1140원대 박스권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전일 닥터K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권력 전도 지키주면 문제없다 말씀드렸고, 양쪽 프리미엄 다 까지는 양꽝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적중했거든요. 그러나 막판에 이제 들어올렸습니다. 장중에는 적당히 조져놓고 막판에 들었기 때문에 뭐 체결상까지는 제가 막판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장중에 빠질 건 다 빠졌고, 자, 코스피 200이 어디에서 마감했는지 잠깐 볼게요. 코스피 200이 왜 안 나옵니까? 288.68이니까 와, 콜옵션 좀 대박이 났겠네요. 지금 모든 자료들이 리셋이 돼가지고 좀 보이지 않는데 콜 287.5가 대박이 났겠네요. 그죠? 278.5가 여기 5분 만에 그냥 체결이 되는 이제 결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5분 전에만 해도 286.13이기 때문에 콜옵션 287.5가 나갈입니다. 이게 B급 제가 용어로 쓰는데요. 그죠? 여기 마감할 때 이게 언제입니까? 30분이니까 그죠?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냥 패스하십시오. 3시 25분에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은 취소입니다. 285까지만 결제된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체크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콜옵션 287.5는 주기 싫었고 위로 땡기고 싶었기 때문에 5분 남겨놓고 동시효과에서 땡기가 끝났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콜옵션, 풋옵션 부분의 포지션 유리한 쪽으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게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저께 상당히 변동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장 초반에 하락폭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연동되는 우리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만 흔들흔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딴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도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플러스를 많이 유지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종목이 전부 파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가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는 걸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옵션 만기일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기 때문에 굳이 던지고 싶지 않다. 오늘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랐어요. 그리고 상방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밑으로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도하기를 권유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 이후에 더 빠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들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크 차원에서 말씀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이다. 그리고 양쪽 꽉 만든다 하는 것 다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자, 어저께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475억 규모로 매도인데 최근에 한 5거래 일 동안 여기 조정받는 구간 동안 살짝 순거래입니다. 뭐 대박 던진 게 아니고요. 매수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 없고요. 반면에 기관이 좀 받아줬어요. 그죠?
어저께 상황 보면 상당히 웃긴 상황이 있는데요. 막판에 기관이 매도 계속 일변도였다가 동시호가 쯤에서 서로 손바뀜 났습니다. 외국인하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죠? 외국인 플러스 기관 마이너스. 선물은 전일 외국인이 4,287계약 매수, 기관도 1,997계약 매수. 외국인이 쫙 땡겼거든요. 여기 임금부터 쫙 선물을 땡기면서 끝냈어요. 장중 스팟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장중 상황 어떻게 됐는지 좀더 자세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방송 앞에 방송 보면 장중 스팟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 말미에 장중 스팟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엔딩할 때까지 끝까지 보시면 추천 방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자, 여기 위에 보유 종목들입니다. 현대건설이 이제 초장에 좀 처졌었어요. 그죠? 자, 지수와 같이 움직이니까. 자, 조금 추가 매수 들어간 인원들도 있고요. 자, 20일 깨진 듯 했으나 재빠르게 아래꼬리 달아 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강하게 양봉 또 시연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추세 유지되면서 가고, 만약에 밀린다더라도 여기 권역이 탄탄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59,000권은 여기로 추가 매수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면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GS건설 여기 살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처질 때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다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지지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면 적절히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권역들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추가 매수 의견 드립니다. 여기부터 그죠? 추가해서 막판에 쭉 땡기면서 플러스권을 끝냈어요. 어저께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규 회원 가입한 끄르모아 님이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매수하고 또 추가를 했으니까 플러스권. 셀트리온은 199,000원 갖고 있는데 차익실현 잘하라 했으니까 그 의견도 받아들였으면 처지는 거안 두들맞고 잘 전부 다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3분의 2 가까이 던지라고 의견 드렸으니까 그것도 닥터K 의견을 들었으면 또 수익 잘 챙겨 나갔고. 그래서 지금 닥터K가 유료 회원 모집 중입니다. 같이 15분 하고 계시고요. 카톡 리딩인데요. 생방송을 같이 해드리니까 다른 카톡방보다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의 퀄리티가 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지수라든지 종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흐름 80% 이상 승률 자랑하고 있다, 확률이 있다, 여러분들이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이 녹화 다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또 우리 회원분들은 퍼펙트하다, 지수에 대한 흐름 참 퍼펙트하게 잘 잡아낸다, 그런 감탄을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녹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 하시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십시오. 참 퍼펙트했다, 이렇게. 그죠? 자, 포트폴리오 전체가 지금 플러스가 많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올라오면서 지수 올라올 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오고 다시 사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만 할지 몰라도 누적으로 보면 부럽습니다. 누적으로. 그죠? 하루 이틀 약간 비실비실한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잘 먹어왔기 때문에 조금 푸른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도 조금 그랬습니다만, 누적으로 보셔라. 그리고 빠지는 거, 안 두드려맞게 챙겨준 거, 그런 거다 플러스권으로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 문제 없어요. 다 탄탄하게 매수의 정석이라 할 정도로 닥터K가 건설은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대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추가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인근에서 여기 인근 하면 이제 올라타면 이제 마이너스 한뭐3%이 정도 권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여기와 여기 매수 단가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따라잡은 분 있는데 그분은 어쩔 수 없죠. 그죠?
딱대기는 천천히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여기까지 밀릴 때 주가 조금씩 조금씩 중장기로 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 포트다. 자, 방송들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매번 강조합니다. 중장기는 밀릴 수 있다. 중장기로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해드립니다. 빠졌다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쪽팔리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적당하니 들어간 분이 지금 마이너스, 아까 보니까, 3%대인가, 3%대인가? 그 정도였는데, 여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로, 그럼 한 6%대인가?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갔으니까, 평균 단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 22만 한 5천원 정도 건 가면,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되는 겁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4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3% 가까이만 올라가면 무리 없는 겁니다. 보너스권 또 전환하는 겁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는데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만 깨지 않으면 무리 없다. 11만 7천 정도만 깨지 않으면 무리 없다. 그리고 시장 턴하면 이것이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가 지지권인데 미국 상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월 17일 날 관세에 대한 보고하겠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관세 조치를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100만 대 이상 수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 적용되는 것이니까 현대차 100만 대 이상에서는 큰 부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o problem. 중장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딱 특혜는 중장기를 하더라도 중간 상황에서 매도 시그널 넣으면 적절하게 청산해가면서 갑니다. 충전기로 해놓고 왜 던져?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적당한 상황 오면 또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들고 가는, 스윙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충전기로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산업이 수소차 관련인데요. 자, 여기 매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 먹고요. 다시 뭐 추가하고 했는데 좀 밀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플러스죠. 그죠? 누적으로 보면 챙겨 먹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 부분까지 합한다면 약간 마이너스인 지금 상황일지 몰라도 누적으로 보면 플러스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60일. 그리고 수소차가 조금 등락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봐도 일진 다이아 고점 부위에서 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딱 전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양봉 뜨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날 바로 들어가. 아침부터. 그죠? 그리고 4%대까지 갔고, 여기서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이제 추가했고, 이제 밀렸어요. 어저께. 자, 그래서 수소차가 생각보다, 다른, 종목군들이 테마주가 그런 거거든요. 같이 우우 하고 가야 테마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고점 부위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곤 했으나, 자, 36,000건 오면 또 끊어내고, 또 적당하니 여기 34,000원 꺼놓으면 또 사놓고,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가져가다가 38,000원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38,000원까지 한번 노려보고, 다 던지면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렇고요. 밑으로 처진다면 비중 좀 줄여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밑으로 처지면 조금,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오늘 좀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수소차 쪽으로 한번 테마 들어오면서 반등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자, 수소차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규제 완화 등을 해주면서 성장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힘을 잘못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밀겠다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상황처럼 강하게 매도는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꼭대기에서 물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지권에서 살 만한 자리에 샀어요.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만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항받던 자리를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된다? 지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은
여기 33,000건 밑으로 세게 안 깨면 적당히 들고 가고 32,000원 정도 무너지면 완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삼행제 챙기기 전에 HLB를 관심권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HLB가 주가 모양이 괜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에 저항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적당히 눌려주면 왔다 갔다 박스권은 좀 이룰 수 있는데 여기 너무 위에 올렸나요? 어쨌든 좀 관심 있어요. 너무 위에는 좀 그렇습니다. 조금 내립니다. 고려아연도 여기 밑에 좀 내려와. 자, 그래서 HLB에 이제 조금 눌려주고 하면 추세, 하락 추세 돌파해내니까 이제 관심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혁이 인근에는 돌파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잘 봐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여기 돌파하는 순간 우리 가지고 있는 VIP 회원분 계시거든요.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나? 초점으로 받긴 봤는데 위로 슬슬슬슬 올라가면서 받고 있잖아요. 굿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눌려주면 78,000원권 정도에서는 다른 제약바이오가 크게 좋은 게 없다면 코스닥 쪽으로 제약바이오에 매기가 실릴 수도 있으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는 지금 현재 좀 주가가 그러면 별로예요. 나중에 좀 체크할 겁니다만 HLB 좀 관심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 삼행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청산 의견 드렸어요. 그리고 쭉 빠지죠. 자, 추가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추가로 이제 매수 안 한다 그랬어요. 언제 한다? 22만 이상 강하게 뚫고 눌려주면 그때는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19만 9천에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게 처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21건인 20만 9천 깨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장중에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깨는 모습 보이길래 청산하라 그랬습니다. 청산하고 GS건설. 그죠? 현대차. 오, 현대건설 이런 데 들어왔으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지지부진합니다. 다행히 21만은 올라타면서 20일 치지 않은 모습 보이는데 내일이라도 밑으로 처지게 되면 주가 흐름 완전 안 좋아진다. 반드시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리고 21만 7천원. 그리고 볼린저밴드 상단인 22만 2천원권 강한 저항 예상됩니다. 신규 매수는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밑으로 약간 처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 하락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고 7만 천원권인 21권까지 처질 수 있고요. 여기 잘 지켜내야 됩니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7만 8천원권까지 갈수 있는데 추이를 잘 봐야 된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비교를 하자면 HLB는 하락 추세를 제법 돌려냈어요. 여기 위에 저항권이 있습니다만 9만 원에 강력한 저항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매수하자는 이야기는 안 드려요.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지기는 못하고 올라가기도 못하고 그냥 서서서서서서 옆으로 그냥 기고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종목으로 크게 적합하지 않다. 하려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셀트리온 차라리 접근하셔라. 지금 말고 나중에 올라타고 눌려주고 할 때. 뭐든지 1등하는 게 가장 좋아요. 1등이 가장 좋습니다. 바이오메드도 지금 이제 고점부에서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워요. 이것 때문에, 그죠? 자, 관리 대상 종목이 잘하면 선정된다? 그건 희한한 뉴스 나오고, 그 다음 쭉 땡깁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외국인들 그거 모를까? 그죠? 그러면서 인정 못한다? 뉘앙스로 말씀드렸어요. 이날 들어가 보십시오, 방송. 자, 한미약품이 스스스스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있죠. 관심 있어요. 근데 뭐 내일 올라갈 때 쫓아가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바로 저항권이 좀 위치하기 때문에 적당히 눌려주고 좀 탄탄하게 받쳐놓고 난 다음에 여기 지지권 45만 6천 정도 오면 매수할 생각이 있다. 자, 그렇다면 좁혀지겠죠. 자,
자, 한미약품 HLB 정도를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정도를 바이오군에서 관심있게 좀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근다. 다시 올라탔네요. 그죠? 역시 닥터K가 뽑아놓은 종목은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잠깐 흔들흔들 해도 대번 올라탑니다. 올라타면 이제 이것도 제법 괜찮아요. 그죠? 여기 종근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단으로 올립니다. 여기로. 기관 외국인이 비교적 관심이 있어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습니다. 분식 회계하는 회사 별로 관심 없어요. 옛날에 왜 있었느냐? 셀트리온이 안 좋았을 때 블럭 딜 같은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바가 막 거래 정지될 때뭐 했다고? 셀트리온 했다고요. 셀트리온. 그죠? 여기 찾아보십시오. 여기 들어가가 8% 먹고, 여기 들어가가 사자마자 8% 먹었습니다. 이거 다 피해냅니다. 이거 안 두드려 맞아요. 다시 1.5% 손절. 20만 3천 들어갔다가 20만 깨지면 손절. 왜? 밑으로 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탄 거 보고 20만에 다시 들어가고 19만 3천은 깨지면, 저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의견 드리고 바로 그냥 올라갑니다. 10한 2, 3% 먹었어요. 그냥 쫙 먹어냈습니다. 모든 방송 다 있으니까 들어와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닥터K는 말로만 하지 않고 모든 방송을 다 녹화를 떠났습니다. 신라젠 지지부진할 거다.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 있거든요. 올라갑니까? No. 여기 위에 이렇게 저항 퍼진하고 있으면 하지 마시라. 올라타고 난 다음에 8만원 정도. 올라타고 난 다음에 8만원. 그전에는 관심 없어요. 못 가고 있죠? 일주일째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HLB 관심 있다.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7만 7천원권 정도. 그럼 이평선 이렇게 돌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지. 여기 박박 끼고 있는데 올라가서 다행입니다만 잘한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 생명과학. 잠깐만요. HLB 보십시오. 수급도 그나마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판단하고 관심권에 딱 올리는 겁니다. HLB 생명과학도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에듀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쁘지 않다 하면 올라가고요. 별로다 하면 빠집니다. 나중에 잘 검증해 보십시오. 그 확률이 80% 이상이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적당히 저항권 인근이니까 청산하시라. 적당히 밀리면 올라타면 더 홀딩 가능하겠죠. 메디톡스 별로입니다. 못 올라가요. 별로입니다. 여기 위에 다 이평선 3개가 누르고 있습니다. 별로예요. 메디포스트 별로입니다. 지지부진합니다. 별로예요. 호롱티슈진 별로예요. 위에 다 누르고 있습니다. 야, 별로인데 왜 넣어놨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 이런데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별로다 하는 종목은 좀 청산하고 다른데 좋다는 종목에 좀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책임하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 의료 쪽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던지라 그랬어요. 안 던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쭉 빠집니다. 아직도 안 던졌다 이러면 이런 음봉들 다 두드려 맞고 안 던지면 안 된다. 그죠? 20일 깨지는 순간 던졌어야 된다. 내가 손실 있다고 손절 안 하고 수익 날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깨면 안 돼요. 5만원권. 만약에 깨면 손절하시고요. 올라와도 적당히 끊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닝 쇼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만 4천원권 정도 반등하면 여기서도 반등 시도 매도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수소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들 상황 좀 봤고요. 보유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심이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날아가요. 여기 좀 쳐져줬어야 44,000원권 정도 쳐져줬으면 샀으면 그냥 대박 가는 건데, 그죠? 야, 아깝습니다. 여기 안 쳐지고 그대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지고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그렇다면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46,000원권 정도 하면 매수 한번 생각 있어요. 야, 44,000원에 못 사놓고 46,000원 사냐? 산다고요. 상승 초입에 못 샀다면 눌림목 주면 산다고요. 그게 더 잘 간다고요. 외국인들이 그냥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사 담는 거와 마찬가지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군으로 형성될 거다는
의견도 그대로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들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일 종가에 무리하게 땡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일단 장대 양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볍게 조정 받는다면 무리 없겠고 강한 상승세로 양봉을 시연한다면 여기 저항권이 문제이긴 한데요.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기관에 여기 쌍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2천억 3천억씩 같이 막 들어와버리면 위로 뚫어버린다. 그 정도는 되긴 좀 힘들진 않을까 싶은 게 이제 미국 상황이 그냥 그만한 정도니까, 그죠? 그만한 정도니까 혼자서 날아간다? 라까지는, 기대해보긴 좀 힘들다. 지금 현재, 오늘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3으로, 3일로 마감했으니까 초반에 약간 약세 출발했다가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고, 하는 정도로만 조정받았으면 좋겠다. 외국인이 매도세 1375계약으로 매도 출회됐으니까 시장은 조금 빠졌다. 어저께 전일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들어올린 거에 대한 부담감 조금 해소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닥터K 밤새 2-3시부터 깨서 시장 체크하고 있었고 여러분들께 좀 더 양질의 서비스하기 위해서 또 무료로 듣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참고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을 사람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검증을 받아들이겠고 같이 하고 싶다면 유료 카톡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가셔서 닥터K 주식 아카데미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검증해 봐야 되겠다. 무료 방송으로 같이 검증해 보시면 되겠죠. 방송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자, 8시 40분 오후에는 고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시간대 한 번씩 체크해 보십시오. 별일 없으면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8시 40분 무슨 타임? 닥터K 타임입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 유료 최강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SNS로 좀 추천해 주시고요. 좋아요, 슈퍼챗 좀 해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상황 어떻게 됐는지 장중 스팟 올려놓겠습니다. 추천 방송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 또 오늘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